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키키! 여느 때와 같이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생소한 뭔가가 보이시죠? 바로 요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 1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뭔가 뜻깊고 한 발짝 나아가는 1000명 안 됐네, 벌써 이렇게. 저 아직 1000명 안 됐네, 이러고 있어요. 계속 986이 멈춰있네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6시 20분 정도 됐는데 오늘 안으로 1000명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팝콘각이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구독을 하면은 그 메일이 오잖아요. 가장 최근에 오신 분들은 송아님 5시 12분에 저를 구독해주셨고, 가이티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팝콘이 없으니까 샐러드를 먹으면서 볼게요. 제 머리에 핀셋이랑 동일한 거. 근데 한 시간 동안 누른 사람 없는데? 안 느네. 986이 마의 그건가 봐요. 완전 안 느네. 안 늘잖아. 심지어 한 명 내려갔어. 심지어 한 명 내려갔어요. 왜 구독 취소하시는 거예요? 쿠키는 오늘도 겸손함을 배웁니다. 다시 올라갔네? 키키 갖고 장난치기 있기 없기키? 할 것도 없는데. 아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색칠 도구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뭘 만들 거냐. 우리 단체가 또 이제 월만큼 앞으로도 함께 유튜브에 그린 버튼을 완성을 했습니다. 유튜브 끝나고 제가 1000명이 딱 넘으면 제 자신에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벤트 네, 지금 미리 주문해도 돼요? 네, 바로 갈게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밥대를 놓치고 다 나왔어요. 오빠 이거 천 개로 자러 천 개로. 우리 1000명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헐! 나 997이야 지금! 대박이에요. 블랙핑! 기다리다가 설거지 하러 가려고요. 실은 저는 설거지 하는 거 좋아해요. 생각이 어디로 흐르는 대로 냅두는 시간을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1000명 하고서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1000명이 되는 과정을 관찰 카메라로 찍게 됐네. 삶은 뭐 하나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게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는 진짜 조금만 우리가 선택한 대로 딱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의 모든 걸 바꿔볼 수가 있는 거지.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한 스텝 너무 끝을 미리 생각해놓으면은 끝이 없잖아요. 이거 다 말랐네? 3, 2, 1.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네. Sorry.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설거지하니까 기분 좋아졌어. 깨끗해, 끼끼. Never ending 997이야. 너 왜 이렇게 설레발이야, 설레발. 진짜 3시간 전부터. 됐다! 끊어! 근데 997이 오늘 끝인 것 같아, 오빠. 헐! 999예요! 지금 999! 천이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999! 오빠 999 좀 찾아줘! 999+999는 하나, 둘, 셋, 729! 축하곡으로 우리 청아 선배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청아씨 나와주세요! 어떻게 벌써 12시 나의 밤인 줄 알았어.
벌써 천명. 어떻게 벌써 천명이네. 오 천명이야. 있네. 오 천명이야. 진짜 천명이야. 보여주기 싫은 거. 9시 19분이거든요? 천명 됐어요. 오 대박. 보이세요 지금 천명. 그니까 손만 나와주면 안 돼? 저한테 이것만 좀 전달해주세요. 증서 그린 버튼 투 크리에이터 키키TV 전지적 예능 시점 for passing 1000 subscribers from YouTube. Thank you! 짜자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저의 1000명 유튜버분들께 1000명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재미난 컨텐츠 드릴 수 있는 그런 키키가 되겠습니다. 키키? 키키가 지향하는 점은 제 뭔가 올라올 컨텐츠가 뭐뭐일 거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저의 지향점은 웃음과 자연스러움. 왜냐면 제 일기장 같은 느낌도 있어서 즐거운 때를 기록하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0명이라는 숫자가 뭘로 금방 이제도 내려가서 999명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떠나서 뭔가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선물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키키. 키키? 1000명 뭐 이벤트도 많이 하시는데 돈으로 그냥 드리고 이런 거는 키키에게는 맞지 않는 정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제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거 편집하고 있는 중에 5000명이 된 거예요. 5200분이 지금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약간 좀 진짜 제가 좋은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진짜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마침 패션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름엔 뭐가 필요하죠? 특히 저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여름을 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모자가 없으면. 마침 저한테 모자 협찬이 뿌르르! 지금 새롭게 시작된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입니다. 무신사에도 입점되어 있고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 아는 성님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아는 성님의 굴레. 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개까지 해주실 건지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On the table, on the table. 키키? 어, 키키? 아, 성님. 키키로는 또 처음 불려보네요. 그러네, 키키. 모자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브랜드가 저 보니까 되게 힙하고 약간 색깔이 색색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뭐 올림픽을 겨냥하신 건가요? 최근에 이런 뉴트로 컨셉으로 만든 뉴트로. 아, 뉴트로. 네. 그쵸, 또 약간 저랑 좀 어울리긴 하죠, 뉴트로가. 저는 완전히 막 세련되고 막 이런 거 좀 안 어울리고 또 그쵸, 약간 세련되지 않았죠. 어. 독특하면서도 약간 올드하면서도 맞아 맞아. 귀여운 요즘 느낌. 오, 그저 스트리트. 키키님한테 딱 맞는 느낌. 오, 구독자 이벤트랑 엮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1000명당 하나씩 해서 5개. 지금 1000명이니까. 아, 선배, 너무 야박하죠. 1000명당 1개 정도 아닌가요? 1000명당 1개라니요. 아유, 그러면은 나는 뭐 안 되겠다. 나 그냥 내일 쓰던 모자만 써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5개. 아, 5개 더 준다고? 10개. 오, 10개? 왜냐면 네. 이렇게 올라올 때쯤에는 만 명이 될 거라고 이제. 오. 약간 위기 아닌가요? 네? 증가수가 좀 주춤하던데요? 아, 오케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5000명 갖고 쭉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원래 그 정말 200명일 때부터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제가 한번 잘 뽑아볼게요. 10분 정도. 네. 제 거 두 개 빼고 10개죠? 아, 뭐 알아서 하시네. 불러서 주세요. 제가 네, 감사해요. 들어가십시오. 키키 안녕. 키키? 원래 5개인데 12개 됐어요. 여러분들께, 아이고, 여러분들께 10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빠빠빠.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보자. 제가 기획한 거는 키키? 키키키키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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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방을 진행해가지고 들이대보라고 하겠습니다. 해외 배송까지 제가 책임지고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러다가 패션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 패션?